나이가 들면 보통 그 옛날에 좀 순했던 분들 있잖아요. 어릴 때 좀 귀엽고.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인상이 세졌다는 얘기를 들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게 이 눈과 눈썹 사이, 그러니까 요 사이와 요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그런 얘기가 그렇구나. 나오는 게고. 고마우셔서 짜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동환 TV에 아주 특별한 분이 찾아주셨습니다. 네. 자, 강남 성형외과 1세대 터줏대감이자 네. 또 웰 에이징을 위해 앞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라보기 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네. 그 원장님 그 성형외과 의사로서는 벌써 한 네. 24년째 수술하고 계신다고. 그럼요. 네. 야, 정말 수술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주제가 있어요. 특별한 주제인데. 아,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상안검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하고 나서. 네. 아줌마 쌍꺼풀이 되지 않는 방법. 아줌마들이 쌍꺼풀을 하면 네. 좀 인상이 좀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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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거를 아줌마 쌍꺼풀이라고 표현하나요? 맞아요. 아, 네. 재밌습니다. 네. 요즘에 중년 분들이 쌍꺼풀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네. 요즘에는 네. 외모에 관심들이 많고 네. 다들 동안에 관심 많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눈 처지는 거에 대해서 네. 많이들 수술하러 오시는 것 같고 네. 그걸 우리가 상안검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하고 나서 이게 아줌마 쌍꺼풀이 됐다. 네. 인상이 안 좋으셨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지 않으신가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잘 생각해 보세요. 눈꺼풀이 처졌다는 건 뭐냐면 네. 간단하게 이게 내려온 거랍니다. 내려온 거죠,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눈썹하고 눈 사이가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늘어진 게 아니라 이마가 처지면서 눈 여기 보면 눈썹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눈꺼풀이 처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 현상을 되돌리면 우리 그 눈꺼풀이 처진 게 교정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을 아, 보자면. 아, 네.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인상이 세 보이고 그렇죠. 잘못돼서 보이는 거구나. 그렇죠. 간단하게 이게 내려왔는데 네. 이거를 잘라내면 네. 요 사이는 더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미에 대한 그런 감각은 다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뭐가 더 아름다운지 예쁜지. 네, 근데 얘가 내려왔는데 이거를 잘라낸다. 그러면 요 사이는 좁아질 거고 네. 눈썹은 더 내려와 있을 거고 아~ 그 비율이 깨지는 거죠. 그럼 인상이 세 보이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째려 보면 인상이 좀 세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보통 그 옛날에 좀 순했던 분들 있잖아요. 어릴 때 좀 귀엽고. 네,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인상이 세졌다는 얘기를 들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게 이 눈과 눈썹 사이 그러니까 요 사이와 요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고 만약에 이게 늘어져서 이거를 더 잘라내잖아요. 네네. 그럼 더 좁아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간격이 어. 그러면은 더 째려보는 인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더군다나 네.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 눈꺼풀이 얇아집니다. 네. 얇아지면 가뜩이나 좁아진 데다가 내려왔잖아요. 네네. 그럼 이걸 잘라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죠? 네네. 잘라내게 되면 이걸 쭉 재단 그러니까 그 옷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옷감인데 네. 옷감이 두꺼우면 네. 이렇게 재단을 해서 꿰매도 구겨지지 않죠. 네, 네, 근데 네. 얇을 때 네. 재단을 해서 꿰매면은 어떻게 돼요? 구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젊을 때는 쌍꺼풀을 해도 깨끗하게 매끈하게 되지만 나이가 드시면 네. 그 쌍꺼풀 라인에 있는 아주 작은 선들이 네. 울퉁불퉁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쌍꺼풀이 예쁘게 돼도 나이가 드시면 예쁘게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설사 예쁘게 되더라도 네.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 간격이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사나워 보이는 인상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젊을 때 수술한 사람이랑 다르게 네네. 중년에 수술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네네. 생기는 거구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수술 네. 자체. 네. 늘어졌을 때는 네.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잘라내는데 잘라내면 이만큼을 잘라내고 나면 위 피부하고 아래 피부를 같이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꼬매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럴 때 그 위쪽의 피부는 좀 두껍습니다, 피부가. 네. 그 다음에 아래쪽 피부는 좀 얇아요. 얇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꺼운 피부랑 얇은 피부랑 갖다가 꼬매놓으면 거기서 뭔가 그 어색하네. 어울리지 않는 미스매칭이 생기는 거죠. 아. 네.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 때문에 아줌마 쌍꺼풀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 쌍꺼풀이 되는 이유가 네. 이게 이마가 처지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하셨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피부가 너무 얇아지는 거. 네네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네. 피부 두께 차이 때문에 그걸 억지로 묶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어색해 보인다 이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요? 눈꺼풀이 처지신 분들은 네. 그 눈꺼풀만 처져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아,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내려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콧잔등에도 주름이 생겨요. 그죠? 이렇게 내려서 네네, 나이 그러네요. 들면 여기 주름 생기잖아요. 네네네. 잘 보면 요 안에도 주름이 생깁니다. 어, 그러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자, 내려오죠? 또 내려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눈가에도 주름이 늡니다. 웃을 때 보면 눈가에 주름이 느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 피부가 얇아져서 노화가 돼서 주름이 생기는 경향도 있지만 실제로 그 주름의 많은 포션은 이마가 내려오면서 생기는 거예요. 자, 거울을 보고 자기 눈꺼풀이 서졌을 때 성형외과를 네.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눈꺼풀이 늘어진 데는 이마가 늘어진 거고 그 주변에 주름도 같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눈꺼풀이 늘어진 것만 해결을 했을 때는 오히려 요 가운데 있는 주름이나 눈가 주름은 더 많이 보일 수가 있는 오, 거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자, 우리가 어떤 병이 생겼을 때 병에 대한 원인을 치료하면 가장 그렇죠.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네. 원인을 그죠? 정확하게 파악해야죠. 네. 네. 그러면 눈꺼풀이 처져 보이는 현상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은 이마가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보통 상안검을 원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실제로는 상안검을 하지 않아도 원인만 잘 치료해서 그러니까 이마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마가 내려온 거를 올리는 수술을 우리가 이마 거상술이라고 이마 거상술. 표현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눈꺼풀이 처져서 성형외과를 방문했을 때 아니면은 눈꺼풀이 처져서 상안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많은 분들은 사실은 이마 거상술이라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답변을 종합해드리자면 네. 네. 자, 눈꺼풀이 처져서 왔을 때 정말 수술을 간단하게 하고 싶다. 이마 거상술 하면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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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이 좀 크다, 겁이 난다 이럴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단순하게 좀 작은 수술을 원한다면은 뭐 예를 들면 쌍꺼풀을 만들지 않고 늘어진 피부만 잘라내는 상안검을 한다든지 쌍꺼풀을 만들지 않고 아, 상안검만 한다든지 속눈썹으로 해가지고요 네, 네, 네.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약간 늘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절개를 굳이 하지 않고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매몰법이라고 그러죠. 네, 찝는다고 네, 그러죠. 네, 네. 찝어서 쌍꺼풀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면 만들어주면은 눈 처진 게 좀 교정돼 볼 수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렇게 한다든지 또는 눈썹 밑에서 늘어진 피부만 일부 좀 절제한다든지 네. 뭐 이런 방법으로 간단하게 해볼 수 있지만 뭔가 좀 예전의 모습으로 좀 깔끔하게 돌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결국 원인은 이마가 처진 거니까 네. 우리 요즘에는 이마 거상술을 정말 한 30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거밖에 안 걸려요? 네, 수술도 간단하고 물론 말은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무서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수술은 한번 해놓으면 10년, 20년 지속이 되거든요. 10년, 네. 20년 가는 거니까 네. 길게 보신다면은 그 원인 내가 이게 내려왔으니까 이거 올려주면 눈 처진 것도 좋아지고 눈가 주름도 좋아지고 이런 데도 좋아지면서 흉터는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머릿속에 있는 네. 그 머리카락 속으로 네. 한 작은 절개 한 1cm 정도 되는 한 3개 정도의 절개를 통해서 네. 요즘에는 내시경으로 그 부분을 깔끔하게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상안검을 받는 분들보다는 이마거상을 받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퍼센트로 따지면은 요즘에는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네. 이게 눈꺼풀 처짐이 네. 단순하게 상안검 수술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네요. 네, 좀 더 뭐라 그럴까 네. 나의 옛날 모습 네. 이런 거를 좀 해결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요 눈과 눈썹 사이가 좀 먼 분들이 계세요. 특이하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좀 먼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네. 분들은 이마 거상술보다는 눈썹하 거상이나 뭐 간단하게
그 매몰법으로 하는 그 상안검 수술, 그러니까 비절개 상안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 그런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네. 그러나 이 사이가 좀 많이 좁은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상안검은 하지 마시고요. 이마 거상 쪽을 생각하시는 게 보다 자연스러운 얼굴을 만드시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반재성 대표원장님 나오셔가지고, 네. 이 상안검에 처지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깔끔하게, 네. 원인과, 네. 또 해결책 설명해 주셔서 많은, 네.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아, 앞으로도 우리가 성형외과 관련해서,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